코리아 빌드 구경하십니다. 같이 구경 가시죠. 반갑습니다. 다그닥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의 메카 나리온 전동공구 부스에 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1년 무상 AS가 가능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유명한 전동공구 제품이거든요. 오늘 요 주임님 만나보고 나리온에 대한 장점, 단점 몇 가지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리온 네. 마케팅팀 주임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나리온 전동공구 네. 간략하게 PR 좀 해주시죠. 저희 나리온은 가성비 전동공구 대표 주자로서 뭐 전동공구, 전지가위나 뭐 드릴, 그리고 전기톱, 레이저 레벨기 같은 다양한 공구들을 판매하고 있고, 전지가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판매량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1년 무상 AS도 진행하고 있고, 고객 여러분들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리온 전동공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뭐 스칸디아버스 동일한 천연이끼는 일단 노르웨이 천연이끼를 채취를 해서 보존 처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내 최적화된 이끼로 공기 정화 기능, 흡음 탈취 이런 기능도 있고요. 습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습도를 머금었다 뗏뿜었다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다 보기보다는 반영구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 상태로? 네, 요 상태 그대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죽지 않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얘는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습도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으면 빨아들였다가 네. 적으면 내뱉고 하는. 맞아요. 아, 벽 전체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재로 꾸며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내벽 마감재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인테리어 기성 제품 나온 것도 있고 네. 벽면 녹화용으로 해가지고 패널 제품으로도 나온 것도 있어요. 평당 얼마의 시공비가 잡혀 있나요? 시공비는 일단은 어느 정도 문의를 해주셔야지 가격이 나오시고요. 패널 원자 만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네. 해배당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집 한쪽 벽면 정도나 아니면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은 거실 같은데 요새 TV 빼고 많이 포인트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끼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양한 색깔을 조합해서 이렇게 액자처럼 꾸미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휴대폰을 넣어서 TV처럼 보는. 아, 이런 날로 이쁩니다. 예뻐요. 요거 벽에다가 딱 이렇게 천장에다 내려와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예쁩니다. 이거 난로 이런 거 괜찮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그 맥반석을 이용해서 그 바닥을, 그러니까 그 건식 사우나가 아니고 바닥을 지져서 하는 사우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방이기 때문에 네.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마당 옆에다 놓고 쓰시게끔 간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건식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피부 트러블이 아닌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적외선을 이용한 지지는 찜질방이기 때문에 네네네. 속담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로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까지 이렇게 침투를 그렇죠. 해서 온열을 뭘 어떤 기능으로 하는 전기로 건가요? 하는 거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특수 히터방을 써서 뭐 습기나 아니면 네.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이 네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재가 지금 맥반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황토판 밑에 맥반석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평수가 어떻게 되죠? 이거 두 평짜리고요. 두 평짜리. 네. 각 그러면 이동 설치비 포함해서 지금 예, 얼마에? 1,10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죠. 아, 1,100만 원에.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유로플렉스에서 만든 파고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파고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천장이 열리고 닫히고 어떤 뭐 태양광 시설도 해서 자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고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태양광 픽스 파고라라고 해서 네. 파도 단속이 좀 많아서 네. 5km 아래는 자가 발전 시설물이라고 해서 네, 네. 그 태양광 업체가 한전에 인버터까지 달아서 그 신고까지 해주는 그런 파고라입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천장이 열리는 것들은 네. 지자체별로도 허용이 되는 데가 있는데 네.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예. 그 어떤 고객분들이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해당 고객분들이 자기 사는 지자체
관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구조물이 그 허가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좀 많아요. 근데 건축 설계서부터 아예 조경시설물로 들어가면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조경시설물에 아예 넣어서 놓으면 문제가 없다. 네. 아, 설계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설계할 때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을 다 짓고 나서 하려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할 담당자가 신규로 할 때는 굉장히 좀 거부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한 80, 90%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 단계부터 신경을 못 썼다.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자가발전 시설물이라고 해서 신고제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태양광은 신고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진상에 보이는 제품들 시공할 때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우선 시공비는 현장에 따라 틀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 그 시공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상당히 저도 지금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전기세나 뭐 어떤 유류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파고라로 쓰면서 자가 발전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유로플렉스 태양광 파고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을 한번 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감이 완전 대리석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인쇄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음각이 들어가 있네요. 네, 완전 대리석 느낌이 나는 루바. 요새 루바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